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성불 종목 꿀탄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조금 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저희 팬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꼭 가족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한 분 한 분,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손 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모카님도 안녕하시고, 프리님도, 티파니님, 세진애님 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자,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렇게, 자, 하트를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밀렸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두려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지수 하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지수랑은 연관성을 크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즉 금리를 낮춰준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한 이유는, 자, 우리 금리가 더 훨씬,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더 발행할 수 있는 채권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좀 낮추고 가겠다는 것이 무슨 큰 이변이 있어서 지수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투자해야 되는 투자처가 안전자산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환율이 또 조금 평가 절하가 됐지만 금리를 낮추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단,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이럴 때 하락한 종목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풋옵션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채의 경우는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에 오히려 살짝 더 빠져주면 리픽싱 동안에 채권들은 수량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금리를 하락하고 나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지수의 움직임이 하락으로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예전의 1990년대 방식이겠죠. 지금의 지수 하락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느라고 주식시장에서 또 풋옵션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채들이 이때다. 이때 주식 수량을 소각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전환 수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자, 밑으로 하락을 해서 일부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면서 하락이 더 세진 거지 뭐 큰 지수의 이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다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겠는데요. 이럴 때 불안하시다. 사실 불안할 수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불안하실 때는요, 저희가 샵 37722 그리고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성공 프리 그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왜 하락을 하는지, 이건 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채권이 안전하기 위한 하나의 RP 환매수 한은에서 하는 이런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쉽게 또 설명을 해서 환율과 채권, 금리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바로 이슈예요. 이 이슈 참 말도 많고 뭐 문제도 많지만 이슈 종목 잘못 들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건 자금 흐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예요. 성공 프립. 자, 보면 이슈 종목 찾기에서 경기 불안과 화학주 하락세. 자, 경기 불안할 때 국제 유가 하락 및 경기 불안 우려에 따른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가가 일단 하락하고 있다고 지금 유가가 하락했어도 우리도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요. 사우디가 유가 1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가, 세계적인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러시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우디고. 근데 여기에 미국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깊숙이 묻어만 놓지 많이 석유를 막 발굴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 나중에 뭐 지금 뭐 전기나 뭐 다른 자, 대체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꼭 그래서도 아닙니다. 미국은 그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저 밑에 광구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진을 폭이 좀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작년에도 그렇고 유가를 한번 떨어뜨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이거는 미국에서도 조금 활성화를 했거든요. 러시아와 바로 사우디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을 때 자, 경기가 불안하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고 경기가 더 불안하면 이제 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으로 금을 사들인 나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금을 러시아나 중국이 내놓지 않았어요.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불안과 화학주 하락세, 경기 불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유가 하락 및 경기 불안 우려에 따른 것 이것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KUD 시작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태양광이나 이제 이런 수소 이런 관련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데 이거는 이런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때 항상 펀드들을 조성하는 돈 흐름 따라가기일 뿐입니다. 그두 번째, 중국 경기 둔화, 중국발 수요 감소도 예상.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대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쉽게 터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SK나 롯데 케미칼, 자, 이렇게 둘다 보면 유가 관련이에요. 이런 유가 관련. 근데 작년에도 이런 유가 관련된 유가가 하락한다 그래서 곱버스 하락할 때 하락을 할 때 두 배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들이 나왔었는데요. ELS 뭐 ETF 상품들 전부 다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이런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갔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싸게 살 기회를 주시네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싼게 정말 싸지. 대형주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하락은 하지 않지만 물론 상승도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롯데 세계 최초 개발 연속 주가 하락 천일째 신기술 개발.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연속 주가 하락이 천일째인데 세계 최초 개발 이미 개발을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고 할 때가 중요한 거지 이미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물 요즘 괜찮은 아 어디가 약용 좋나 조금 가슴 아픈 말이 죠 우리가 근데 잘해서는 안 되겠죠. 저럴 바에는 더 종목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물론 어떤 종목을 지지선을 보고 쉽게 오른다 떨어진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풀 안에서는 적어도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 발행한 어음 그리고 그 회사가 추가 발행한 자 어음 속에서 CB나 BW 비불량 신주인수권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어휘들이 낯설 수 있어요. 한 번씩 해나가면서 CB와 BW 이 관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쉽게 한번 얘기하면요. CB는요. 빚이 주식으로 전환을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 주식이 상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상장을 하면 얼마나 오르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장시키겠어요. 근데 대부분 고가에서 소각 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득이죠. 그리고 두 번째, BW 같은 경우는요. 주식 빚이 있고 자, 워런트를 받아요. 이 워런트는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오를 때 10만 1000원이 되죠. 그러면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10만 1000원이 되는 순간 이 1000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BW와 CB의 관계도 보면서 어떤 건 투자를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방식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 회사채를 발행을 추가 발행을 했는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요. 바로 경기 불안 화학주 하락세. 8월 초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제품 수요 둔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것도 끼워 맞추기 나름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화학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조금씩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작년에도 잘 보시면 3분기 말이 9월 말이 돼야지 우리가 정말 하락을 하는지 3분기 실적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은
4분기가 시작할 때 들어갈 때 조금 더 성불은 적자 종목을 들어가지만 확실한 적자여도 뭐 일부러 적자를 보는 건 아닌데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리 자금 흐름을 보고 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첫 번째 이슈 중에 이제 롯데케미칼이에요. 기존의 하반기 주요 제품 스프레드 둔화 전망 그리고 현대케미칼 흑자 전환으로 인한 호재 예상이 됐지만 유가와 연관성이 큰 화학주기에 하락세를 보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케미칼도 조금씩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현대케미칼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미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현대케미칼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고 하락을 한다는 건 자 미래 가치보다 더 평가가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대형주를 사서 크게 망할 위험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냥 무조건 이름 있는 회사를 사서 올라가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이슈에 대한 걸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뭐가 어려울 수 있나 하지만 성풀 이 종목 꿀단지를 계속 성풀이 종목 꿀단지를 보시면 회사는 세력이 바로 최대 주주가 돼야 되고 출자를 어디로 했고 누군가가 얼마나 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회사에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여러분들과 한번 했는데요. 물론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짝씩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께서 막 움직임이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저희 회원분 중에 자, 프리님 요즘 매매 잘하고 계시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잘하고 계신다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 부심에 저희 팬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지 한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네, 대표님. 너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자, 프리님도 최고! 이렇게 오늘 저희 팬분과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해 본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떨렸지만 되게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슈를 저희가 한번 체크하겠는데요. 바로 테슬라 관련주 하락세예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기가 자율주행도 좀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자, 우리나라 자율주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난 3년간 잦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 살짝 술을 마셨냐 하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리콜이 강제할 수 있음 이거 완성차 이게 무슨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 종목 중에서 명신산업학과 DIC예요. 예전에 DIC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르고 떨어졌지만 자금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데 써놓은 거 보시면요. 눈물을 머금고 지금 손절하면 저녁에 눈물이 쏟아지겠지. 자, 크크크 하셨지만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줍자. 자, 털려. 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사지만 꼭 떨어져서 사야 되는 종목들은 따로 있겠죠. 그 다음에 평단 내리기 좋은 날이네요. 조기는 뭐 이렇게 물렸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채권 관련된 종목은요. 하락 시마다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도 뭐 종목 꿀단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떨어지는 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는 날 자, 남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부심에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 날짜가 다가와서인데 그럼 이제 이런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명신산업이에요. 자동차용 자체 부품의 제조 사업으로 테슬라 수혜주를 지금 꼽혀왔습니다. 수혜주로 꼽혀왔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로 테슬라가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더 큰 악재. 이제 그러면 자리를 찾아가겠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테슬라 스위즈로 꼽혀왔다. 여러분, 테슬라 스위즈로 꼽혀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미리 누구든 관계자든 회사 관계자든 지인이든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서 더 사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죠. 근데 지금 오히려 조사 결과로 테슬라가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더큰 악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이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10원 한장더 싸게 살려고 요즘 비교를 해서 100g당 나오는 마당에 이거는 그냥 어떤 테마에 의해서 지금 얼마든지 회사의 자금 내역과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 회사의 지분을 또 갖고 싶어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무기명 채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 놓고 회사가 싼 가격에 사면 블록딜이지만 회사가 팔고 나간다 그럼 마진콜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도 회사뿐만이 아닌 투자자도 자, 지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증여나 재벌때 증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무기명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테슬라 얘기가 계속 스웨이죠. 우리 테슬라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지금 스웨이지로 꼽혔지만 조사 결과 테슬라가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건더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심리를 좀 꿰뚫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테슬라 스위즈로 꼽혀왔음 하기 전에 지분을 강화하든지 사들였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고 나서 조사 결과 테슬라가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미 주가를 올렸다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순함에 끌려서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료와 그리고 많은 자료와 모든 걸다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이 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이슈에 의해서 여러분이 종목을 사신다 그러면 이건 1990년대 우리가 골드땡땡이라는 회사가 5천에서 50만 원 갔다가 그냥 상장 폐지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은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조금 노력해서는 안 되겠죠. 엄청난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의 재산을 자금을 지켜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이슈,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하락세, 여기 이슈에 대한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슈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가장 봐야 될건 자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종목인데요. 바로 DIC예요. DIC 그동안에도 테마에 엮여서 막 올라갔습니다. 물론 DIC 같은 경우에도 잠깐 잠깐씩 채권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채권이 정말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내 전기차 감속기업은 대표 업체예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그린 뉴딜 추진, 테슬라 스위즈로 꼽혀왔다. 바이든 행정부 그린 뉴딜 추진, 테슬라 스위즈로 테슬라가 계속 언급되지만 또 테슬라가 안 좋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 생각해 보지 않고 어쩔지 모르는데 지분을 막 늘리거나 누군가가 저 주식을 막대하게 사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갔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달라지고 조사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자금을 줄 서서 주식을 그리고 회사채에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목을 그냥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슈 종목은 물론 올라가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때 파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슈에 잡았다 그러면 이슈에 잡아서 무너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알았던 제약바이오 자, 거래 정지 됐던 종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남북 테마 물렸던 종목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게꼭 하락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손쉽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테마라면 그때 분명히 그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내려는 좀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정말 자금이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수 있죠. 알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최대주주나 회사가 그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지분을 강화하거나 최대주주가 세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나 아니면 누나나 오빠가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뭐 30억, 50억 가졌다고 그런 분이 손실을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정확하게 회사의 무기명채권에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안전할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슈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그 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근데 이 자금을 정확하게 이 회사가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 혼자 하시기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뭔가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 회사가 실적도 그냥 있어서 주가도 꾸준히 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요. 이럴 때는 정말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지금 고평가돼서 내리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 있죠? 자,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 카메라를 딱 해서 QR코드를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샵 3772로 해서 노략 톡방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자금이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쫙 풀어드리면 자, 그때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쭉 보시다 보면 이 회사가 특별히 뭘 한 게 없고 지금 빠지는 건 악재가 아니라 너무나 이유 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는요, 우리가 법인을 1인 법인들이 있잖아요. 상장을 했을 때 미래 가치가 있으면 오르는 거고 미래 가치가 전혀 없고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없다 그럼 거래정지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도 쉽게 거래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쓸 수 있는지 외부 감사를 쓸 수 없는 정말 작은 시총이다 그러면 그대로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불성실 공시도 점수가 몇 점인지 하지만 배임 혐의 같은 경우 조금 틀려집니다. 그때는 세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자, 다 성금풀이는 체크를 해놓고 정확하게 이 회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샵 3772로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불안하실 때는 저희에게 자, 이 종목이 불안합니다 할 때는 단순하게 차트를 보고 줄을 거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출자는 법인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근데 그게 다 헛소문인지도 체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회원분들을 한번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자, 슬라이님 요즘 매매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빠 잘 보시고 예약 매도도 잘 해놓고요. 너무 편하게 매매하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님.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꼭 한번 체크해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십시오. 성원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간 중간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저희가 언급을 하고 나서 물론 이거는 관심으로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의 흐름이 뭔가 예상대로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금 흐름을 철저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씩 이 QR코드 및 샵 3772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구미영하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때 또 한번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꿀단지인데요. 종목 점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14일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종목은 그 전날이요. 토요일 날 방송이 이제 나가고요.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저녁에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살짝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단순한 이슈로 오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관심을 갖고 그냥 자금 추적을 한 그냥 이슈에 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무구조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자, 14일에 나갔던
TBH 글로벌이에요. 이거는 일단 수요일 저녁에 원고를 미리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하느라고 수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2,700원이 나오는 거였죠. 목요일날 매수를 하신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됐어도 그때 매수는 2,700원 전후의 매수였습니다. 물론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2,7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 2,750원 선 정도였어요. 또 예약 매도 가격을 1차 2,900원부터 3,030원 사이였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중간중간에 팔리기 때문에 고점이 11.85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퍼센트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비중 30%였어요. 그리고 뭐 2차, 3차, 4차 있었지만 1차까지만 1차가 아직 3,030원은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4일 방송한 2,700원 전후의 매수 요거에 대한 점검 사항은요.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캡처를 떠왔습니다. 8월 17일, 이 화요일인 게요. 월요일 날은 휴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시초가가 2,750원이었고, 고가가 2,890원, 저가가 2,730원, 종가가 2,840원. 그래서 종가는 2,840원에 이루어졌는데요. 뭐, 이때까지도 거래량이 안 늘었습니다. 여러분, 거래량만 보고 들어가시면 아시죠? 운 좋으면 하루도 오를 수 있지만, 자, 거래량만 보고 들어갈 종목은 없습니다. 성공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거래량도 적은 소외된 종목이고, 이제 거래량이 막 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매도를,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그때 이제 운 좋으면 좀더갈걸 바라고, 그 고점에 잡는다. 그러면 운 좋으면 더갈수 있지만, 아니면, 자, 다시 그 가격이 올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늘지 않았고, 매수가 여전히, 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 주봉이에요. 여러분 보면 주봉이요. 6월 7일 날 3,100원입니다. 최고가가. 그리고 지금은 이 주봉 안에서는 2,925원이에요. 자, 뭐 차트로 말을 한다 그러면 뭐 줄을 긋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여러분 차트만 보셔도 매물 때는 가장 눌려 있는 사람이요. 이미 돌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급등락을 하다가 이제 작게,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나와 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단기, 자, 가장 어려운 게요. 매일 1%나 3%씩 수익이에요.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주가의 움직임은 알수 없어요. 하지만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 오늘 마이너스 10%. 물론 내일 마이너스 2%. 하지만 자금이 들어있는 종목은 단번에 그러다가도 전환 기간이나 날짜가 소각 예정이 잡히던 주가 제대로 된 회사들은 단번에 30% VI 뭐30% 금방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3%씩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3%만 회사에 대한 자금 과정이나 체크 안 하고 차트만 보고 매일 3%씩 수익 나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나면요. 올라갈 때3% 수익 나고 팔았다가 고점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엉망이 돼요, 매매가. 회사의 주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자, 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도 안정적입니다. 물론 주봉이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월봉으로 가면 제가 월봉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로 여러분이 한참 보셔야 되는데 월봉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점검 정리는 2,700원인데 우리가 3,030원까지 30원, 30%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고점이 2,960원이었어요. 물론 목요일, 금요일도 있지만 자, 아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그리고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9.3%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로 그래서 80%가 남아있어요. 20%만 팔렸지 3,030원이기 때문에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퍼센트로는 조금 더 20, 한 4, 5% 정도는 팔릴 수 있었지만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 그날 시초가가 더 2,750원에 체크가 됐고, 그걸 다 해서 최대한 자,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20%만, 아, 원래는 20, 한 4% 정도 팔릴 수 있었어도 20%로 체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수가 최근에 떨어지고 뭐 오르고 살짝씩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거는 증시의 영향이 아니에요. 금리가 자, 우리가 또 추가 발행할 채권도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었다는 걸꼭 생각해 보시면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단기채, 물론 3년물 채권으로 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이 수익을 내고 팔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떠나는 이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수 있는 아직 그런 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하느니 조절을 해주고 다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감에 지수만 빠졌다가는 무슨 이상한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TBH 글로벌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2차, 3차, 4차까지 체크 한거 잊지 마시고 꼭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꿀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물론 자 이렇게 꿀 종목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줄을 그어서 여기를 이탈하면 뭐 하락. 근데 이탈했다 다시 올라오면요. 없었던 거 빛보다 빠른 손절각은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신용평가 내역 평가사 한국 기업 부분에 신용등급이 A마이너였습니다. 물론 자동차 자체 부품 시장도 갖고 있고 신용등급은 A마이너예요. 물론 어흑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마이너에 지속적으로 2018년도 1월이나 2018년도 6월 27일, 18년도 6월 28일, 6월 5일, 6월 17일 지속적으로 일단 신용평가 내역 평가사 한국 기업 평가 구분 정기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A마이너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꿀단지 이유는 자, 딱 봐도 정말 안정적이죠. 금융비용 부담률은 1.29예요. 빚을 많이 쓰지 않은 대신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빚도 많이 쓰지 않고 채권도 발행했지 않다. 그러면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유보율이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은 2664.34, 부채 비율은 167.27이에요. 딱 봐도 부채를 현금으로 갚고도 남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유보율과 부채율이 반대로 되어 있는 종목은 청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회사는 빚을 청산하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현금이. 자, 그런 종목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종목은 충분히 거의 20배, 2배, 20배, 20배 가까이 현금이 있어서 저 부채가 부담스럽지 않고 금융비용이 1.29에요. 또 금융비용이 너무 낮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채권을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연간 17년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537. 자, 뭔가 쏟아부었어요. 두 번째 18년도에도 마이너스 2,316. 자, 19년도에도 마이너스 3,263. 근데 채권도 발행을 했습니다. 투자 활동도 쏟아붓고 채권도 발행을 하고 뭔가 연구 개발을 하던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자, 2020년 10월에 마이너스 1,600. 하지만 이 회사 영업 활동을 보신다면요. 다 플러스예요. 3,387, 2,709, 3,827. 이렇게 3,283. 하지만 계속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좀 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1년도 1분기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213이요. 슬슬 이제 투자 활동을 해서 걷어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배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자, 활동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배를 다 팔았어요. 배를 다 팔고 있는데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 투자 활동 현금에 배판 거, 또 어떤 건물을 판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 자금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자, 전에 상장 페이지에 들어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마이너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자가 2분기, 물론 적자가 4개 연도일 때는 거래 정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에서 3월에 자, 우리가 감사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때 시총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만약 감사 의견 거절까지 된다. 하지만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면 외부 감사 요청할 수 있어요. 시총이 500억 미만이면 외부 감사 요청 못 합니다. 또 시총이 500억 미만은 추가 채권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일단 올립니다. 자, 어떤 무기명 채권을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나 지분 방어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서 지분을 가져갈 것 같다. 출자한 법인도 이럴 경우에는요, 일단 먼저 주가를 띄우기는 해야 됩니다. 500억이 넘어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추가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 그 채권을 무기명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500억이 넘어가면 채권 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시총이 엄청 중요하고 대주주 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총이 뭐 높은 종목, 시총이 엄청나서 1조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무기명 채권 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큰 종목들은 공모로 들어가죠. 일정 물량을 넘어가니까. 그리고 조금 발행했다 무기명 채권 그거 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자 어떤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시총은 적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7천억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종목은 듣도 보도 못하고 거래량이 작은 종목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꿀단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드디어 지속적으로 12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00년도에서 엄청나게 투자할 때 현금을 쏟아부었는데 드디어 21년도 1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자 마이너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덜 투자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걸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지만 이것만 해도 또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꿀단지 종목 금융비용 부담률과 유보율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지켜보는데요. 자, 저희 팬분들께서 채팅창에 띵동띵동 기분 좋은 알림이라고 써주셨어요. 예약 매매라는 거죠. 90일까지 가능해요. 보통 이런 채권 종목들은요. 날짜가 가까우거나 자,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더 하락을 해요. 그게 말이나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채권은 30% 내에서는 만 원짜리가 7천 원이 되면요. 30% 내에서는 더 수량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살짝 지수하락일 때더 내려버려요. 그러면 수량을 10개 받을 거 13개를 받잖아요. 하지만 급하게 채권 날짜가 다가온다 그러면 급등이나 폭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약 매매를 해놓으면 놓쳤네가 아니라 그 가격에 90일 동안 그 가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팔리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께서 띵동, 저희 팬분들께서 띵동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는 듣고도 믿기 힘든 바로 성풀이죠. 이거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무기명 채권가에 나와 있는 이자대로 그리고 제시한 가격대로 기간 수익률대로 체크를 하면 바로 그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들어갈 때 간단하게 무슨 3%, 5%가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어떤 채권을 발행하던 우리는 소득세 14%에 대한 주민세 10%, 그래서 15.4%. 적어도 15.4%가 올라가야지 돼요. 하지만 여기에 사유 발생과 특이 발행 조건이 있어서 보통 50% 수익 나고 팔아도요, 그 종목은 이후에 50%가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50%만 보고 10% 정도를 더 올라갈지는 자, 이제 내 매수가 가격 정도에서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급등 일도 아니에요. 이게 급등해서 나는 못 팔았네. 우리 다 팔았는데 왜못 팔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약 매매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뭐든지 직장 일을 보시다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 가격들 항상 알고 들어가서는 이런 종목들 예약 매매 항상 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무슨 전업하시는 분들도 꼼짝을 못하고 그 앞에서 있는 매매는 제대로 된 매매가 아니에요. 여유 있게 편안한 매매를 하시려면 회사의 자금 내역을 철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이유, 꿀단지 이유 하나라는데요. 두 번째 꿀단지 이유는요. 지분이 이명근님 외 5인이에요. 보유지분이 44.87. 이 얘기는요. 이명근님 임자 외 5인에 대한 의결권을 저분이 행사하는 거예요. 다, 자, 44.87에 흔히 일단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이 43.87입니다. 흔히 더더욱 채권 발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공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럼 그 채권 다시 의심해 봐야지 됩니다. 자, 외부에서 팔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꿀단지 이유. 자, 뭐 이거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조업인데요.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어가고 또쭉 보시면 자, 기말 인원도 뭐 회사가 적절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 10년인 회사는 엄청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년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본 거고요. 물론 식음료 쪽이 좀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꿀단지 이후 네 번째는요. 바로 쭉 보시면 자, 이 회사의 관계사명이에요. 이 중에 관계사 중에 자, 몇몇 관계사가 특히 지분을 많이 쥐고 있고요. 여기에 자, 북경 성우, 차과기, 그리고 중경 성우회 특급 기차 부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자회사 쪽인데 이제 중국 쪽에 특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로 발행했는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채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자, 위안화로 환전을 하려면 달러로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7, 8년 정도 조금 더 됐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표 환율이 되면서 바로 중국하고 환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원화로 된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이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원화로 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하는 회사 쪽에서는 환율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받은 채권 쪽에서는 환율을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내용이 괜찮다라는 걸꼭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보실 때 달러로 발행했는지 채권을 이 회사가 추진을 하는데 달러로 발행을 했다. 위안화로 발행했다. 그게 아닌 원화로 어떤 자금 출자를 하더라도 원화로 발행을 한다는 건 회사 자체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환율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달러가 꼭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고 가야 개발부터 뭐 많은데 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 건요. 어떤 연구개발 쪽에서는 조금 더 지분이 살짝 낮지만 서비스 쪽, 판매하는 쪽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 수익은 자, 지금 꿀단지 종목이 다 쟁취하는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네 번째 보시고 다섯 번째 꿀단지는 보시면 이제 드디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꿀단지 북미로부터의 전기차 자체 부품 수주에 따른 생산 설비 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기 법인은 미국 소재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요것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직권 취득 결정이에요. 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북미 전기차 자체 부품.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맨 밑에 보시면 상기 법인은 멕시코 소재 주식회사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분 비율이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및 지분 비율이 100%. 두 번째는 70%예요. 출자한 법인이 남이 아니라는 거죠. 70%의 지분을 갖고 있고 100%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멕시코 쪽으로 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자산 총액도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지만 자, 종속기업 회사의 종속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그만큼 멕시코나 미국 쪽으로
발응을 해나가면서 출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부터는 이 회사가 판매 계약이 단일 공급 판매 계약이 나오겠지만 그건 간단히 이슈일 뿐이에요. 이미 큰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보실 때저 탑업인 출자 및 이런 취득 결정 참 어려울 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 꿀단지 종목 점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자유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바로 여러분이 3772, 샵 3772, 구미호, 그리고 QR코드, 휴대폰 딱 카메라에 열어서 찍으시면요. 자, 저렇게 발행한 출자 범인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별로 쓸데가 없는 덴지 그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 노란 톡방에서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출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공시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지만 그 뻔해요. 정정 공시를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종속회사가 받을지 아니면 또 자회사가 받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정정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정 공시도 그대로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후딱 팔아버리기보다는 좀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자,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 저희 팬분들께서 샵 3772, 구명, 저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푸리님도 있고, 또 행운나무님도 있고, 당진조사님, 지난번에 자, 언급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진조사님도 계시고, 자, 많이, 필수성풀님도 계시고, 다 언급 못하면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파요. 0202님, 바세리님, 티파니님, 모카님, 슬라이님, 크림 디테일님, 자, 언제 이렇게 언급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목표까지만님, 피케빌린저님, 세진애님, 똘망이님, 좀 빠르게, 프리님, 보물창고님, 당진주사님, 익절마님, 자, 행운나무님도 있고, 3107님도 이렇게 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꿀단지 종목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진행해야 돼요. 자, 손실 없는 주식 투자 믿다구. 믿다구는요, 조금 어감이 그래도 믿고 따르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자,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3, 2, 1. 바로 너무 쉽게 해버렸죠? 이 얘기는 앞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성화이택이에요. 6500, 6500원 안착시. 자, 이거보다 더 낮은데도 왜 65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전 어느 정도 채권이 시작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6,500원에 대한 지지선이 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500원 안착이 성화혜택은 미리 저가 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가격 정도가 돼야지 오히려 예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꿀단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팔아가는 과정은 아직은 다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꿀단지 종목도 꿀단지에 담아서 DBH 글로벌과 성화이태 두 개를 담고 빠지던 오르던 자, 그냥 빠진다고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목을 일단 한번 언급을 한 이상은 끝까지 손절가 없이 진행 과정을 봐야겠죠. 그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퀴즈를 통해서 자, 해 나갈 거예요. 꿀단지 퀴즈입니다. 꿀단지 퀴즈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꿀단지 퀴즈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올랐다가 더 갈지 모르고 기다렸는데 그냥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중간에 더 올라갈 때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 자, 채권 종목을 보면서 채권 가격을 계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화혜택. 뭐 성화혜택도 듣도 보도 못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도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화혜택의 일단 매도 한번 시점을. 자, 퀴즈는요. 바로 성화혜택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자, 여기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저희 팬분들께 퀴즈로 안 내요. 왜냐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렸던 투기 발행 조건, 사유 발생,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서. 자,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자, 성화혜택 목표가가 첫 번째가 7,310원. 그래서 12.12%는 상승을 한다. 여기서 팔아야지 무슨 말이냐? 아니면 두 번째, 뭐그 정도 수익 갖고 8,930원에서 36.97%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사실 조종 리픽싱 오기 전까지 1차 상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갈지 아니면 2차 상승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 1번일지 2번일지 여러분 체크하시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어느 정도 선에서 시드가 작으신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좀 한참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자, 여러분이 샵 3772하고 QR 코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구명하고 보내시면, 이 퀴즈 맞힌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치킨을 드릴 거예요. 국민 간식? 아, 근데 국민 간식이라기보다는 국민 주식이 돼야 될까요? 자, 치킨을 선별해서 드릴 건데요. 이것도 선별해서 드린다고 뭐한분딱 드리진 않습니다. 성품은 통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한번 자,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치킨을 거머쥘 수 있는 자, 당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 1번일지 2번일지는 회원분들께는 안 드릴 거예요. 다 오시고 있지만 여기 치킨 원추요. 그리고 국민 꼽고 자, 목으로 가자. 이렇게 톡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1번인지 2번인지 해서 요거를 딱 지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바로 또 톡방에서 들어와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화혜택이 떨어지든 오르든 책임감 있게 꿀단지에 넣어서 이제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을 팔아 나갈지. 근데 조정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언젠가가 뭐몇년 뒤가 아니에요. 채권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익으로 익절로 반드시 매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알차게 꿀단지에 두 종목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도 차츰차츰 팔아 나가는 과정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지면서요. 저희 팬분들 한번 보면서 정말 자, 이렇게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